오늘은 저기 LH에 사는 희망상가에 입점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예비 창업자 그런 걸로 지원을 제가 했는데 다행히 1차에 당첨이 돼서 대면 심사를 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를 보고 고득점자 순으로 그 상가에 빈 호실을 이제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는데 서울역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래도 1시간 정도 일찍 온 게 다행인데 KDB 타워라고 서울역 쪽에 왔는데 어디 곳인지를 모르겠네. 한참 지금 그러니까 이 건물이 맞긴 맞는데 여기서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LH 구내식당이 있으니까 이 건물은 맞는데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네. 건물 타워 로비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좀 많기도 많은데 입구에 보안 때문에 해당 시간이 되면 담당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출입증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20분쯤 남아서 좀 이따가 들어가겠습니다. 여차여차한 과정을 끝내고 희망 상가에 당첨이 돼서 계약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역에 가야 되는데 계약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계약할 때 이런저런 뭐 설명을 좀 해준다고 하니 이제 계약을 마치고 가는 중입니다. 막 설명한 게 많았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계약서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드디어 제가 사업하는 정실한 이름에 맞게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한 발짝 나가가는 옛날에 식당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식품 제조업을 해보고 싶어서 이쪽으로 좀 알아보고 있는 중에 상가나 이런 제조업 허가를 낼 수 있는 곳을 임대를 하고자 하니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담이 돼가지고 마침 그 LH에서 하는 LH 희망상가라는 데 공고가 떠가지고 그거를 지원을 했고 이제 당첨이 됐습니다. 일단 희망상가 공고가 뜨면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지원을 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지원서를 보내야 되는데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공고문이 나오면 그 공고문의 이 내용을 다 읽어보고 이제 자기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 하면은 지원을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공지원형의 청년 전형에 해당이 돼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청년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 임대료 수준의 50%까지 할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할인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지역에 지원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1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면은 그 서류 심사를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2차 대면 심사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대면 심사를 어떻게 하냐면 LH 그 지역 본부마다 가지고 있는 상가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지역 본부로 가요. 이게 지역별로 경쟁률도 좀 다르고 대체로 LH 상가는 조금 외진 곳이나 장소가 안 좋은 곳에 있긴 하지만 차를 타고 뭐 이동하기 할 수 있는 분들이나 그리고 비용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분들은 이걸 좀 많이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수도권에서는 이런 경쟁률이 조금 더 치열한 편이고 그래서 제가 지원한 곳에도 경쟁률이 좀 치열한 편이었고 저는 이제 두 군데에 당첨이 됐는데 이 두 개가 마침 같은 지역 본부에서 관할하고 있어가지고 이 두 개를 통합해가지고 저는 대면 심사를 보고 왔습니다. 대면 심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전화가 와요. 언제 이런 대면 심사가 진행될 건데 이날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뭐 다른 날에 뭐 일정이 조율이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조율이 안 돼요. 애초에 왜냐면은 공고 시에 그 대면 심사를 하는 날이 정해져서 공고가 나오고 그때 참석이 가능한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마 이게 때 참석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바로 탈락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된다고 해야 되니까 저는 당연히 참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날은 시간이 오후 3시였어요. 제가 하기로 한 게 정확히는 3시 10분인데 대면 심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처음에 내가 제출하는 게 지원서랑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거를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발표를 해야겠죠. 사실 저는 이 LH 희망 상가라 해가지고 솔직히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게 좀 있거든요. 특히 저는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이런 거 경쟁률도 없고 실제로 다른 어떤 공고문에는 경쟁자가 없어가지고 수의 계약을 한다거나 뭐 이런 공고문도 봤기 때문에
되게 좀 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예전에 제가 누나랑 같이 했던 어떤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그 당시에 사업 계획서를 썼던 게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춰가지고 조금 멋있게 썼죠, 사업 계획서를. 그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나중에 지금 2차 면접 대상자를 보니까 대상자가 꽤 많아가지고, 야, 그때 쓰길 잘했다 생각해가지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사업 계획서를 또 숙지하고 발표 내용 정리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그 해당 장소에 도착을 했더니 대기실이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되게 큰 건물이라가지고, 그 건물의 1층에 또 보안 그 요원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통과할 수는 없고, 또 모든 심사자들이 다 발표 한 번에 갈 수는 없으니까, 1층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차례가 되면은 대기하고 있는 1층의 직원이 한 명씩 한 명씩 따로 불러가지고 그때 이제 올라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3시 10분부터였지만은 실제로 올라간 거는 3시 반이 넘어서 이제 올라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심사를 어떻게 준비했냐면 실제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발표나 코멘트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분 정도 주어지고 나머지 한 5, 6분 정도는 저기 질의응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PPT 발표는 절대 못하니까 그냥 가볍게 내 사업 계획서에 있는 내용에 간단한 브리핑을 하고 질의응답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은 3분이 안 되다 보니 이것저것 디테일한 설명을 할 필요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음식이나 식품 제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이 LH에 소속된 직원들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디테일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100%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게 뭐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빠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바질 페스토를 직접 만들어서 일부 샘플을 가지고 갔죠. 가가지고 직접 먹어봐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를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해갔죠. 딱 들어갔는데 심사위원이 저는 한 서너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갔더니 8분이 계시더라고요. 앉아서 긴 테이블에 앉아 8명, 4명이 양쪽으로 다 앉아있는데 좀 깜짝 놀랐죠. 이게 좀 부담이 돼가지고 들어가자마자 가볍게 뭐 어느 상가에 지원한 누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발표를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그냥 바로 해보세요 이렇게 되고 어떤 발표 자료라던가 어떤 PPT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바로 말로 육성어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발표 장소가 엄청 크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그만 우리 사무실 같은 데서 하기 때문에 뭐 두서없이 줄러줄러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크게 강조했던 게 예전에 뭐 장사를 했었을 때 이게 조금 비건 음식으로 좀 알려진 식당이 되어가지고 요 부분에서 비건 음식은 맛이 없다라는 인식이 좀 있고 실제로 비건 음식은 일반 음식 보다는 간이 되게 약하거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맛이 좀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고 그런 편견을 좀 깨고 싶다. 근데 이거를 말로 설명해서는 안 되니 직접 맛보고 이런 음식이다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고 쫙 깔았죠 음식을. 그러니까 그분들도 글쎄요 이게 좀 많은 분들을 면접을 해서 좀 지쳐 있어서 그런지 흔쾌히 좋게 이거 받아주셨고 제가 만들고자 했던 바질 페스토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드신 분들도 맛있게 먹었다. 맛은 자기가 좋아하는 맛이다. 이렇게 느낀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데 저는 되게 단순하게 가벼운 질문들 그냥 뭐 어떤 얼만큼 준비됐냐 막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디테일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질문을 받아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지원자가 얼만큼의 전문성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정말 준비가 얼만큼 되어 있느냐 이거를 궁극적으로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것 같았어요. 기억나는 질문들만 몇 개 생각해보면은 제가 뭐 어떤 식품 제조업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식품 제조를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냄새나 뭐 이런 걸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민원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느냐 식품 제조를 하려면은 궁극적으로 뭐 해썹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근데 해썹 인증을 받을 정도로 뭐 희망 상가의 공간이 크거나 뭐 이렇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은 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과거에 매장 운영할 때 뭐 어떤 실적이라던가 그때의 뭐 이야기들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원했던 상가 두 군데 중에 하나는 2층이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근데 2층에 있는 상가의 경우에는 원자재 운반이나 이런 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쓸 수밖에 없는데 대량 생산으로 만약에 가다 보면은 엘리베이터를 독점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에 대한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리고 뭐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어떤 롤 모델이나 또 유사한 경쟁 제품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시간이 5, 6분밖에 안 되는데 이 많은 질문들을 했던 것 같고 이 질문의 내용들이 어쩌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날카롭다기보다는 이 질문들이 날카롭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저는 좀 너무 좀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제가 뒤늦게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질문에 막히는 건 없었어요. 사실상 다 제 나름대로 대답을 했고, 실제로 두 군데도 직접 제가 다 가보고 문 앞에도 가보고 주변도 한 바퀴 돌아보고 어느 정도 고민했던 부분들이 실제 질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막힘없이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쓰는 그쪽 상가를 희망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 1층에 있는 상가를 이제 합격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그래, 2층에 있는 것보다 뭐 1층에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쪽에 있는 거를 토대로 제 나름대로 사업을 준비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1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빨리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를 다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 아쉬운 대로 그래 심사는 마무리했고,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합격 발표가 났죠. 둘 다 둘 중에 되면은 어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둘 중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2층에 있는 데를 조금 더 희망하긴 했어요. 근데 결국은 2층은 아니고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없는 쪽이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아 좀 아쉽지만, 이것도 뭔가 또 여기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여기를 잘 활용해가지고 이용하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약속된 날짜에 가서 계약까지 하고 계약서까지 이제 작성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할 일은 뭐 이쪽에 내부 공사라던가 내부 설비 같은 거, 그리고 제가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볼 예정입니다. LH 희망 상가를 뭐 또 준비하시거나 희망한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사업 계획서를 진짜 좀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써라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알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이 사업을 내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다 하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 같고요. 아무리 심사위원이라고 해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사진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딱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사업 계획서를 만들면 굉장히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1차 통과를 하신 분들이 2차 대면 심사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희망하는 상가에 반드시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실제로 그 희망 상가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 실측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지역에 가서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주차나 뭐 동선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한번 확인하시고, 저는 또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음식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었지만은 그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혹시로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면 직접 딱 보여주고 이런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업종에 따라서 이런 게 좀 불가능한 곳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임대인과 계약할 때는 이 사람이 월 임대료를 제대로 낼 수 있을까, 안 밀리고 낼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지만은, 여기 LH에서는 그런 것보다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준비되어 있고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추릴 것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긴장하고 준비를 많이 하는 게, 구구절절이 쓸데없는 소리보다는 핵심만 딱딱딱 추려가지고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조금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계약된 일단 사업장에 어떻게 준비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